이번 수업부터 시작을 해서 약 에피소드 100개에 걸쳐서 Node.js와 npm 그리고 웹팩을 공부를 하겠습니다. 세 가지 다른 주제이면서 또 이 세 가지는 하나나 마찬가지죠. 왜냐니까 Node.js에서 npm이 만들어지고 npm 속에서 또 다시 웹팩이 만들어지니까 요 세 개가 뭉쳐서 하나의 과목을 구성하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. 이 수업은 자바스크립트 ES6에 연결되는 수업입니다. 그러니까 이 수업을 받기 전에 먼저 여기 있는 수업을 마쳤어야 됩니다. 그리고 이 수업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은 프로그래밍 위드 텍스트 내려가게 되고 아니죠 올라가게 되죠. 올라가고 그리고 이 수업은 초급 4년차에 할당되어 있습니다. 교재는 여기에 Node.js Tutorial 해서 이분이 The Net Ninja라고 하는 분이에요. 이분이 올려놓은 강의들 지금 37개 시리즈인데 요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노드에 관해서 정리되어 있는 것 중에서는 가장 깔끔하고 폭넓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걸 교재로 해서 우리 수업에 좀 맞춰서 요게 지금 나온 것이 지금 나온 지가 1년 반쯤 됐는데 제가 강의 녹화하고 있는 시점이 2017년 12월 말이에요. 그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1년 반 전이죠. 1년 반 전인데 조금 그 사이에 또 많이 바뀌었습니다.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 부분들 바뀐 부분들 수정해가면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환경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VS 코드입니다. 간단하게 일단 Node.js 수업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Node.js가 무엇인가 하는 거죠. Node.js는 자바스크립트의 익스텐션 혹은 버케브러리입니다.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언어의 기능을 확장시켜주는 확장팩이에요.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에 정의되어 있는 단어들이 정확히 몇 개 단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추가적인 단어를 넣어주는 거죠. 버케블러리. 그래서 단어가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죠? 그만큼 우리가 글을 쓸 때 프로그래밍 역시도 글을 쓰는 거예요. 글을 쓰는데 한글이나 영어로 쓰는 게 아니라 프로그래밍 언어로 쓰는 글이죠. 그죠? 작문입니다. 좀 더 풍부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글을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라이브러리입니다. 라이브러리, 예, 도서관. 도서관에는 책이잖아요. 그렇죠, 책이에요.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조금 더 강력한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적인 수단이 Node.js입니다. 그럼 굉장히 이 Node.js의 등장으로 인해서 자바스크립트가 상당히 빛을 바르게 됐죠.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플랫폼입니다. 플랫폼으로서 자바스크립트 언어, 우리가 작성한 자바스크립트 언어가 컴퓨터, 우리의 데스크탑이나 웹에 있는 서버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이 컴퓨터나 서버들이 우리가 작성한 자바스크립트를 읽고 실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플랫폼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리더, 파일을 읽고 파일을 삭제하고 파일을 업데이트하고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.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와 훨씬 더 편리하게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자바스크립트 언어만 가지고 어떤 DB, 여러 가지 종류의 DB가 있잖아요. SQL도 있고 MongoDB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DB들과 DB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코드를 작성하는 것을 훨씬 더 편리하고 쉽게 만들어줍니다. 그것이 Node.js입니다. 자, 그러면은 Node.js가 왜 그렇게 인기가 있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굉장히 빠릅니다. 속도가 중요하죠. 그래서 컴퓨터에 우리가 작성한 자바스크립트 언어로 작성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빠르게 동작하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합니다. 왜 그렇게 빠르게 동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지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자세히 다룰 겁니다.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그게 이제 우리가 다음번 섹션에서 공부할 npm이라고 하는 겁니다. npm 커뮤니티가 되죠. 그래서 정말 세계적으로 여러 수만 개의 어쩌면 수십만 개의 어플리케이션들이 다 공유가 되고 있죠. npm을 통해서. 물론 그 중에서 별로 그렇게 신통치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은 극소수는 아주 훌륭한 프로그램인들입니다. 그런 프로그램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또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죠. 그렇게 하나의 어떤 공동체, 세계 최대의 오픈소스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. 또 세 번째는 서버 클라이언트, 클라이언트 서버 환경, 그러니까 웹과 내 데스크탑 두 개를 서로 연결시켜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실시간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그래서 특히 은행 같은 경우에 내가 돈을 송금했을 때 송금하고 난 뒤에 내 계좌에서는 내 그 금액만큼 빠져야 되고 그리고 송금받은 사람의 계좌에는 그 금액만큼 추가가 돼야 되겠죠.
그죠? 그러한 것들이 시차가 발생하게 되면은 상당히 곤란하잖아요. 나는 송금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내 계좌에 돈이 남아 있거나, 나는 송금했는데 받은 사람 계좌에는 한참 뒤에 그것이 나타나거나, 그렇게 되면 아주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실시간적으로 내가 송금하자마자 바로 0.001초 만에 상대방의 계좌에 그 금액이 이체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리얼타임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하는 것을 굉장히 편리한 기능을 제공합니다. 그리고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. 어떻게 보면 뭐 가장 중요한 건다기보다는 이 세 가지의 결과이겠죠. 그레이트 칠드런, 굉장히 위대한 자식들을 낳았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하게 될 굉장히 뭐 다양한 앵귤러 프레임워크, 리액트 프레임워크, 나중에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런 것들을 다 뭐 듣게 될 겁니다. 엠버라든가 등등 있는데, 사이클 JS 그리고 RxJS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대단한 이름들입니다. 대단한 이름들인데 수천 명의 거의 뭐 수재들이 모여서 만들어 놓은 이 프레임워크들이 다 몽땅 다 예외 없이 이 Node.js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.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Node.js의 자식들이죠. 그래서 우리 그 부모 역할을 하고 있는 Node.js의 기능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. 그럼 누가 이걸 만들었느냐는 거죠. 누가 이걸 만들었을까요? 만든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. 라이언 달 혹은 리안 달이라고 이름 부르는데, 이 사람이 2009년도에 만들어서 발표를 했습니다. 이 사람의 발표 영상도 유튜브에 남아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